저는 제 소개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생약심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굳이 영어로 쓰자면 프라이밍 워터라고 해서 젊은 세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 상수도가 안 좋을 때 수도가 없을 땐 주로 이제 마을에서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빨래하는 데도 쓰고 밥 짓는 데도 쓰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평상시에 안 쓰면 말라서 물이 안 나와요. 그때 이제 물을 한 바가지를 퍼서 넣어주면 그러면 우물이 물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물을 가지고 지금 마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의 의미는 이 바이오의약품이 제품화에 되는 것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를 위해서 전주기 제품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어떤 큰 사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약품의 개발 초기에 전담 컨설팅 등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재별에 대한 개발 단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자와 업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추진한 성과를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첨단 바이오약품 국가 R&D 전담 컨설턴트를 총 15개 과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단 바이오약품 규제과학 상담을 2018년도에 122건을 해서 지금까지 362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상 진입이 2018년도에 3건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건의 임상 진입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별 맞춤형 협의체 운영에서는 첨단 바이오약품 맞춤형 협의체와 유전자 제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 그리고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혈액제제 맞춤형 허가 지원 협의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첨단 바이오약품 쪽에서 보면 다섯 품목의 성과를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그중 다섯 품목 중에서 한 건의 유전자 치료제가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신약 맞춤형은 지금까지 아홉 품목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섯 품목이 임상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백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8품목을 2018년도 했고 총 누적이 38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 완료가 14건이 허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혈액제제 쪽으로는 지금 올해 2품목을 했고 누적이 총 11품목으로서 허가 완료가 1건이고 임상진입이 2건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허가 심사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주로 바이오약품의 허가 심사 민원 설명회나 첨단 바이오약품 허가 교육 관련된 워크숍 등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공하는 경우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6건이었고 개정이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을 보면 세포외 소포 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 등에서 6건을 개정을 했고 뭐 줄기 세포 치료제 품질 비임상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등 5건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된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북 등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그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그 사업별로 들어가서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바이오약품 국가 R&D 전담 컨설팅은 국가 R&D를 중에서 과제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쭉 첨단 바이오약품 분야입니다. 거기 선택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원 과제 수가 15개 과제고 그다음에 과제별 전담 컨설팅 팀을 컨설팅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및 선정 방법으로는 국가 R&D 과제 중에서 연 1회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로서는 저희가 유전자 치료제 한 건에 대해서 기술 이전하고 상업화 임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바이오약품에 대한 규제과학 상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초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심사 준비 지원을 위한 1대1 기술 상담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로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개발자들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건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 구성 형태는
안건별로 해서 담당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담당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못해가지고 뭐 계속 중복돼서 그분이 그분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사정이니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및 선정 방법은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규제가 상담의 날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이제 임상 승인 19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협의체입니다. 이게 또한 첨단 바이오약품 분야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품화 임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허가용 임상 승인 제품의 개발 업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품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각 제품별 맞춤형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그분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를 17년 7월에 허가를 했습니다. 뭔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 제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는 14년도부터 또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전자 제조합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개발 단계별에 허가 심사 맞춤형 상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로 국내 개발자, 이제 R&D 과제 대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임상 및 임상 초기 개발 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과제 수는 뭐 총 9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별 전담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제조업의 분과는 세포치료제과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이 많아서 여기는 그분이 그분인 경우는 별로 잘 없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진 성과는 9개 제품이 개발 진행 중이고 임상 승인이 5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신 제품화 지원단이 있습니다. 국내 생산 가능 주요 백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신 자금력에 대해서 그걸 확보하자라는 의미에서 국내 백신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내 백신 개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8품목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구성은 총 4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허가 완료를 1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 최초 대상포진 예방 백신 허가를 17년도 9월 달로 해서 이미 백신화 지급화가 50%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제제 맞춤형 허가 지원 협의체는 1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국내 혈액원이나 그다음 혈액제제 업체의 어떤 해외 진출을 위해서 기술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포함한 혈장 분액 제제나 혈액 제제 제조 업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두 품목을 이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는 생물 제제과 관련 부서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 성과는 허가 완료를 한 건 했고 임상 승인을 두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9월에 혈액제제 세척 혈소판을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중물 사업 추진 현황과 2018년도에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차세대 이제 마중물 사업 추진 방향을 위해서 계획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마중물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뭐 차세대를 붙여서 차세대 마중물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져서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를 지금 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공문을 만들 때 이제 저희 공무원들의 그 공문 만든 프로그램에 보면은 언어 순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외래어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제 이름만 들어가면 오이를 기름으로 바꾸겠습니까라는 그런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제가 외국인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짓는 거 어떻게 지으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부터 할 마중물 사업은 이제 바이오 프라임 지정하는 프로그램 신설을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될성 부른 떡잎을 이제 그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이오 프라임 지정 프로그램 신설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같이 인력 구성이 매우 그 들어오는 품목에 비해서 매우 저희 식약처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심지어는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무실에 있어 보면 5분 단위로 전화가 옵니다. 5분 단위로 전화가 와서 우리가 심사를 도저히 못할 정도로 저희 거 언제 끝나요라는 그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사자들도 그 볼 시간이 뭘 보려고 하면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면 또 30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인력이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국내에 바이오 관련 뭐 CRO나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촉진시켜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상담의 효율성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 창구를 또 일원화하고 그다음 민원 상담 절차 또한 개선을 해서 어떤 심사 집중도가 향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서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 심사, 교육 워크숍 등 민원인 대상 교육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약간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겠다는 교육 커리큘럼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식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교육 가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짤 때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중물 사업 성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활용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중물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텍스트나 뭐 이런 거로만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다 동영상 시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분들 다가가는 그 소통의 방식을 좀 더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가깝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